오늘 세 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수영과 아미. 이 대결하는 이분들이 누구냐? 이분들은 시릉무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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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오늘 세 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네. 우리 요원 두 명과 가장 잘 먹는 시릉부에서 에이스만 두 명 옵니다. 이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시릉부의 에이스 두 분 나와주세요. 우후! 잡식이 잡식이 다리 기술 각자 이제 본인 소개들을 부탁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2022년 설날 장사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한 태양군청에 있는 씨름 선수 최성민이라고 합니다. 나름대로 뭐 닉네임 있잖아요. 예, 먹방의 교수 이영자 뭐 이런 닉네임. 저는 예 많이 제2의 강호동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씨름계 인구. 인구? 네? 인구요? 인구? 아, 다 씨름계 여중부라고. 아~ 태백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름 선수 황찬섭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야.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최성민 선수 이렇게 봤는데 체격이 실제로 보니까 더 어마어마 이렇게 해서 우리 먹보스가 뒤에 가려지는 그런 느낌 있지?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혹시 나를 숨길 수 있는 남자 처음 만났어. 진짜 한번 해. 아, 이렇게 되면 가려지더라고. 일어나 봐. 내가 숨 봐. 아, 보세요. 한번 진짜. 와! 영자 있다. 없다. 영자 있다. 영자 없다. 아, 와, 처음이야. 처음.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우리 네. 보스의 공주 안기 가능한지. 아유, 뭐 아는 거 어떻게 해요? 아유. 저보다 가벼우실 것 같아요. 충분히. 예. 가능할까요? 예. 아, 예. 거뜬히 앉은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. 예, 거뜬하게 다리 한 번 네. 올려 주시죠. 내가 다 심쿵했어 지금. 보스 설레신 것 같아요. 보스. 야 백두급 봤다. 야 장사다. 야. 그럼. 야. 자 오늘 대결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에요. 아미. 네. 이분들 혹시 돈철이나 이분들이 운영하는 너튜브에서 보신 적 있어요? 네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. 아 알겠습니다. 본인보다 백두 장사보다 더 잘 먹던가요? 아니면 나보다는 한 수 아래던가요? 아 뭐 해보면은 좀. 제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. 낙체 몇? 요거는 그쵸 통성명이죠. 최근엔 안 해봤는데 학생 때는 한 6-7봉지는 6-7봉지 아미 잠깐만 아미 잠깐만 왜 아미 최근에 먹었던 라면 최고 정점 찍었을 때 17봉지까지 제가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. 아, 6봉 먹을 때 간식으로 먹은 거 그렇죠 입가심 입가심 입가심